그때는 그랬어. 이런 콘텐츠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는가 나는 좀 그게 궁금했어. 그냥 내 대부분의 그 콘텐츠에 대한 아이디어는 그냥 사람들이 이런 거 좋아하지 않을까? 약간 이런 사람들이 이런, 이번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카드라 이런 것도 카드라 그냥 추석 때 사람들도 이런 거 들으면 재밌어하지 않을까? 약간 뭐 업체 간의 어떤 회사들 그렇죠. 간의 관계나 네네. 뭐 이런 여러 가지 비하인드 스토리들을 아끼없게 있다 보면 굉장히 많이 알게 된단 말이야. 근데 그렇죠. 난 그런 거 들을 때마다 항상 재밌었거든. 근데 일반인들도 이런 거 들으면 재밌지 않을까? 라는 그런 생각 하나 한 거랑 그 전에 또 하나 뭐냐면은 그 전 그러니까 추석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종길이가 새로 들어왔잖아. 그렇죠. 그런 브랜드 간의 관계나 이런 것들을 설명하느라고 7, 8일 설명했는데 되게 재밌게 잘 듣는 거야. 그래서 이거 일반인들도 그렇구나. 되게 궁금해할 텐데 라는 생각이 한 거지. 그래서 종길이 인마이가 니 모르나 인마 종길이 종길이 니치가 성함 니 뒤졌다 알겠나. 그래서 그냥 해봤는데 너무나 반응이 괜찮아가지고 지금 벌써 3편까지 찍어놨거든. 3편이 신벌에 대한 요모죠 뭐야. 저 근데 진짜 쉬는 시간 때마다 봐요. 왜냐면 이 회사에 대한 이 직장 스트레스가 너무 그것들은 솔직히 말하자면 근데 또 이제 맨날 그 공장에 로봇 돌아가는 소리나 막 이렇게 보면은 어디서 스트레스 많이 쌓이나. 근데 그 스트레스를 이제 풀면은 네, 아무래도 내가 좋아하는 것 같다고 보게 되면 좋거든. 고맙다 야. 아 진짜 완전 재밌어요. 아 종길이를 그래서 듣고 있었구나. 종길이가 그러니까 잘 듣는데 종길이 원래 네. 되게 재밌게 듣더라고. 아 이런 거 일반인들도 되게 들으면 좋아하는 분들은 그럼요. 연주를 좋아하는 분들은 사실 그런 거 별로 관심 없어. 그렇죠. 예 네, 맞아요. 근데 네. 악기 자체를 좋아하는 분들은 그렇죠. 이런 거 되게 재밌어해. 그렇죠. 나도 되게 재밌었고. 그렇구나. 그걸 몰랐던 것도 아니지. 지금 카드라 2편이 올라갔는데 누가 아까 내가 오기 전에 네. 댓글 확인했는데 아하, 그렇군요. 너무 재밌어요. 한 시간이 후딱 가네요 라고 얘기를 누가 댓글로 해주는데 네. 되게 뿌듯하더라고. 네, 그런 거 있잖아요. 형님 딱 그 카드라 그거 할 때요. 그 학원 쌤이 야 마 니 알아? 이런 거 있잖아요. 잘 들어래 이러면서 그거 자지 말고 이런 거 형이 좀 뭐 강의하나 막 이러면서 그래서 좀 웃겼죠. 형 강의하네 이러면서 그래서 근데 이거 보다 보니 이렇게 시간 궁금하잖아. 아유 고맙다. 완전 재밌어. 이제 월요일마다 그 가라지 뉴스 그게 너무 그리웠거든. 아 그래? 네. 난 그거 너무 힘들었거든. 없는 소식을 만들어 내느라고 난 진짜 힘들었거든. 아 그 저 진짜 근데 저도 이제 그 유튜브에 이제 주소들 뭔가 이거 영상 이제 마무리하는 그 영상 이제 가라지 뉴스 오늘까지였어. 하여튼 그 댓글 보니까 다 아쉬운 그런 말들밖에 없더라고. 그지 아 고맙지 감사하지 나로서는. 완전. 좋아해 주셨다는 거니까 너무 감사하지. 그러니까 쉬는 시간이 재미가 없는 거야. 뭐 많이. 야 그런 영상 얼마나 많은데 무슨. 아유, 그래도 형이 저한테 항상 늘 말하는 거 있잖아. 사람은 편한 거 있잖아. 아 그치. 네, 맞아. 그렇죠. 콘텐츠도 뭐. 그래 맞아. 나도 드럼 콘텐츠 엄청 많은데 다 보진 않거든. 그냥 보고 좀 계속 볼만하다, 그러니까 편하다, 재밌다 이런 것만 보지. 다 챙겨 보진 못하고. 형은 주로 뭐 어떤. 나는 드럼 컨텐츠 어떤 걸 보시는 거예요? 나는 요즘은 드럼 컨텐츠는 요즘은 그냥 뭐 재밌게 보다기보다는 그냥 약간 재미 반 의무 반으로 보는 거는 부산의 김현수 씨 거랑 김현수 그 다음에 고니 드럼이랑 고니 드럼 그 다음에 호연이 있어요. 그분 호연 좋아해요. 그거랑 최근에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는데 완전 눈에 봤다 이거네 지금. 호연이 되게 젠틀해. 그분이 용훈이 제자야. 맞아. 용훈이 제자이면서 용훈이가 하는 그 하드 트레이닝 있잖아. 네네. 그거를 내가 이거 두 번이나 했어. 왜요? 한 번 실격 뭐 아니 그게 아니라 상위 또 레벨이 있나 봐. 그래요. 먼저 기본 반을 하고 그다음에 상위 레벨에 그게 있나 봐. 그걸까지 다 한 게 있는데 되게 괜찮았다고 하더라고. 내가 복싱 하잖아. 형 복싱 하냐고? 몰랐냐? 나 복싱 하거든. 헐 진짜 누구 팰라고? 아니 누구 팰게 아니라 살 빼려고. 아 진짜 형 나 복싱 하는 몰랐는데.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그렇구나. 복싱을 해보니까 대번에 알겠는 게 뭐냐면 용훈이의 그 하드 트레이닝 그게
이게 네. 엄청나게 좋은 그 시스템이구나라는 걸 알았어요. 사람이 몸으로 하는 거는 네. 매일 하는 것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. 아, 근데 맞아요. 네. 왜냐면 그게 사람 근육이 그래, 맞아. 맞아. 그러니까 레슨은 보통 아, 이번 주 수고하셨고요.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뵐게요. 이러잖아. 그렇죠. 네. 아, 물론 이제 그거 그렇게밖에 안 되니까 네. 그런 거긴 한데 네, 네, 네. 복싱은 네. 그냥 아침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항상 열려있거든. 그래서 시간 될 때 아무 때나 오세요 이거야. 그냥 그래서 자주 오시면 좋고요. 좋고요. 뭐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야. 근데 이게 이제 자주 가, 그러니까 단 10분이라도 하루라도 안 거슬리고 가서 하는 게 진짜 그게 최고야. 아 맞아요. 근데 이 운동이 이게 평상시 근육도 근육이지만 신경이 이게 그게 되게 항상 배어 있어가지고 매일 꾸준히 하는 게 그래 맞아. 저도 그거를 느끼세요. 그래서 난 연습 안 하고 나도 안 해. 나도 안 해. 진짜.